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기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나쁜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주제를 다루고 콘텐츠를 다루고 또 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정치하고 종교를 논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신념과 나름대로의 소신, 그리고 이유와 또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 절대적으로 부정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생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 의도에서 준비를 했고요. 뉴욕 기다리쌤을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목사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한인사회, 전 세계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사회는 대부분의 종교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기독교, 개신교 쪽이 매우 밀접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는 이민 역사도 교회와 함께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항이라는 물결도 선교사로부터 온 것도 사실이고요. 한인 이민자들은 대체로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고 교회는 지금까지 한인사회 내에서 중심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한인 10명 중 6명 이상은 기독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조사 및 분석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 제가 자주 언급을 해드리는 리서치 회사이죠. 지난 11일 발표한 2023년 미국 내 아메리칸 아시안 종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한인교회는 2년 만에 팬데믹 이후에 무려 658개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재정이 어려워서겠죠. 그리고 하루에 약 1개 꼴, 즉 0.9개로 교회가 문을 닫은 셈입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한인들 중에서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기독교인 비율이 59%에 달했다고 설문조사로는 그렇게 나왔고요. 한인 응답자들 중에서 개신교의 신자 비율이 48%, 천주교의 신자 비율은 11%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3%를 차지했고요. 이 데이터의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아마 퍼센트의 비율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남무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34%에 나왔고요. 한인 개신교의 신자 비율은 2012년 61%에서 2023년 48%로 낮아진 반면 천주교의 신자 비율은 2012년 10%에서 2023년 11%로 약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의 비율은 2012년 6%에서 2023년 3%대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종교, 나 종교가 없어 라는 비율은 2012년 23%에서 2023년 34%로 11%포인트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이 해외 한인들에 있어서 종교는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응답한 한인들의 41%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히기도 했네요. 자, 이민 생활에서의 종교 생활은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한국에서부터 믿었던 종교생활을 연이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각 국의 해외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부터 필요와 절실함과 혹은 때때로는 이 비간접적인 상황으로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서의
자신의 이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종교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이민자들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잠시 종교 생활이 해외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하고 보편적으로는 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장점부터 먼저 짚어보고 그 이후에 단점,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점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영상을 다뤘던 이민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1순위 중에 1순위라고 본다 그러면 공허함과 외로움입니다. 누군가와 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화를 하고 안위를 받고 또 때로는 위로를 받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그 가운데 있어서 절실한 나의 마음을 절대자, 내가 믿는 종교의 절대자한테 의사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걱정, 근심이 참 많습니다. 때때로 렌트비, 매달 갚아야 되는 렌트비, 때때로는 사업을 하면서 매주 줘야 되는 주급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스트레스, 앞날에 있어서 내 비즈니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 학비가 비싼 해외 생활에서 내 자녀를 보내야 되는 이 학비 걱정 근심 문제, 그리고 낯선 땅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버린 나의 병에 대한 근심.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3년 이상 5년 차가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향수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이 종교 생활에서 말입니다. 정말 많이 봤죠. 특히 유학생인 경우에는 처음에 유학을 가서 내가 섬기는 종교 내에서 이민의 정보는 절대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의견 교환, 직접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타운 내에서의 법적인 문제, 학교의 학군의 문제, 그리고 내가 살아나가 있어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의견 교환하는 데 상당히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조사가 있을 때 결혼을 시킨다든가 혹시 갑자기 안 좋은 일로 장례를 치러야 된다든가 이럴 때 사실 종교의 울타리 내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를 더 짚어보면 뭐 있나요? 병원 생활입니다. 갑자기 응급실에 가거나 수술을 받게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그래도 가장 먼저 달려와 주고 근처에서 위로해 주고 또 장례를 치르는 데 끝까지 도움을 주는 경우는 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종교 공동체의 중요성이라는 게 인식을 하게 되죠. 이민자들은 종종 고향에서 떨어져 새로운 사회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공동체라는 것은 동료 사람들이나 동일한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종교 모임이나 성당, 사원, 교회 등에서 이민자들은 친구도 사귀고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지지를 하게 됩니다. 정체성 유지와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에서의 적응은 종종 어려울 수 있죠. 종교는 개인이나 가족이 고향에서 가져온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종교 신념은 언어, 음식, 의상 함께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정서적인 지지와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홍길동의 가정을 위해서 새벽기도회를 갖게, 홍길동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게, 또 홍길동의 가정에 시험을 보는 아이를 위해서 성공하라고 기도해 줄게, 이런 내용들. 이민은 종종 어려운 상황과 감정적인 도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이민자들이 고난과 역경에 대처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서적인 지지체계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의식적인 신앙생활은 심리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고 해외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종교라는 걸 들어만 봤지만 종교의 경험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다양한 종교생활 활동이나 문화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이민생활에서의 종교생활은 각 개인의 경험과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이 되죠. 어떤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와 별개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민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다 장점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고 필요에 의해서 종교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도움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단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단점과 장점이 항상 공유를 하죠. 그런데 장점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단점, 큰 사건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민생활에서의 종교생활도 긍정적인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 사람에게는 단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회적 고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에게 의존을 하게 되면 왜? 열심히 세븐데이 일하는 중에 6일을 일하고 하루는 내가 가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종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만 만납니다. 그 밖에 사회와의 교류는 제한이 되죠. 특히 종교적 신념이 현지 문화와 크게 다르는 경우에는 내가 차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을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문화 충돌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종종 새로운 문화와 기존의 문화 간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종교 전쟁이 역사 이대로 끊이지 않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종교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도 아파하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종교적 신념이 현지 문화와 충돌하는 경우 이것은 문화적인 갈등까지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종종 편견이나 선입견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종교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이해가 부족하죠. 그리고 해외 살다 보면 또 생각보다 이 사이비 종교가 많습니다. 그렇죠. 저 또한 개인적으로 처음에 미국에 30여 년 전에 도착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빨래방에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중에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안수 집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공부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카드를 만들어라. 그리고 처음에는 열심히 갚아라. 그리고 그 카드를 갚다 보면 여러 개의 카드를 만들 수 있고 크레딧 인크리즈, 리밋 인크리즈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을 다 해라. 나중에 한국에 돌아갈 거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다 사용을 하고 단지 어떤 카드만 자제를 해라. 그 카드는 A자로 시작하는 카드입니다. 그 카드로 학비를 다 내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 생활을 한 20년 이상 해오면서 안수집사이고 그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한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저는 30년 동안 미국 생활에 이민 생활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왜? 경제적인 관계성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나 또 사원 내에서 그리고 성당 내에서 어디라고 할 것 없이 가까이 지내고 모임이 있다 보면 사적인 얘기가 발생을 합니다. 사적인 얘기가 발생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힘든 건 무엇이죠? 경제적인 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성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내 신분 해결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공통된 힘든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힘든 거를 얘기할 때 같은 종교 울타리 내에서는 서슴없이 코사인, 보증이라 그러죠. 코사인도 서주고 또 서슴없이 명예도 빌려주고 서슴없이 돈도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 돈 속에 결국은 마음의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안 갚죠.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연락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 내에서 가장 큰 아주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뒷말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뒷담화라고 하죠. 사람들이 사는 관계이다 보니까 또 가장 가까운 내용과 이야기 또 우리 가족 구성과의 안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서로 교환을 하다 보고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 정말 많은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뒤에서 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얘기를 직접적으로 진실되게 있었던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말이라는 게 하나 걸러서 하나 보내게 되면 뻥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나는 잊지도 않았던 사실이 뒷말로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일들이 종교 생활 내에서 너무 많이 작용을 합니다. 특히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한 살만 어리거나 많아도 종교 생활 내에서는 아니지만 종교 밖에서는 나와서는 모두가 호칭이 어떻게 되나요? 언니, 오빠, 자네, 야 이렇게 호칭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관계성은 굉장히 터지는 것처럼 오픈마인드처럼 되는 것 같은데 심하게는 걸러져야 될 이해관계가 없이 그냥 파크웨이가 돼버립니다. 즉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갈등이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 종교 내에서는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마음의 상처란 상처는 다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때로는 종교 생활에 있어서의 그 갈등과 결과 때문에 이민 생활을 포기하거나 터전을 잡았던 곳을 박차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거나 혹은 오히려 내가 더 종교의 안티가 돼버립니다. 안티가 뭔가요? 즉 오히려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더 그 종교에 대해서 비판과 비관적인 얘기를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가족 구성원이 모두 같은 종교를 믿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종교가 없이 바쁘게 생활하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종교에 열심히 매진을 하고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써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단 종교를 믿는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종교적 규범과 의한 제약이 발생을 합니다. 담배를 피시는 분들, 사실 종교기관 내에서 술 드시는 분들, 종교기관 내에서는 안 하죠. 그리고 안 하는 척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집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규범하고 관계없이 정말 할 거 다 하죠. 종교적 규범에 의한 제약을 있는 곳에서만 하는 이율 배반적인 내 자신을 어느 순간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편성을 본다면 다양한 감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종교 생활에 집중하게 되면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과 이해를 얻는 데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적인 사회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민 생활에서의 종교 생활은 각 개인의 경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어떤 부분은 내가 믿는 종교, 내가 속해 있는 울타리의 종교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아주 좋은 결과를 받기도 합니다. 종교 생활이 긍정적인 면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개인이나 가족의 상황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종교 때문에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지나치지 않는 종교 생활을 권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마지막 센텐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지도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도 말고 나의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아주 객관적으로 퓨어한 종교 생활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30년 동안 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봅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군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을 대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종교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가로로 젓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런 분들은 생각해보고 또 지켜보다 보면 종교 생활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열심히 다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지나치고 잊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지나친 종교 생활을 때로는 어찌 모르고 했었던 것. 그것이 문제였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종교 생활 적극 권유합니다. 이민 생활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종교 생활 다운 종교 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 받지 말고 종교인으로서의 표본이 되고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해외 이민 생활을 하시는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교 생활이 되시기를 권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3분에서 5분 정도가 생각을 같이 해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시 찾아뵙고요. 늘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 있으시다면 알람 설정 요 밑에 있죠? 종 모양 그리고 구독해 놓으시면 저와 매일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